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공개된 블랙팬서의 두 번째 예고편에서 새로 발견할 수 있었던 점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예고편에서 볼 수 없었던 와칸다의 다양한 배경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가장 먼저 트찰라가 맨몸으로 전투를 하게 될 전사들의 폭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고, 와칸다 내 다른 부족 대장인 맨 에이프가 지배하는 지역의 내부, 그리고 바깥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굉장히 발전된 와칸다의 이곳저곳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수많은 장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블랙팬서와 킬몽거가 싸우게 될 와칸다 내의 비브라늄 광산이었는데요. 광산이라는 점은 이들이 싸우는 뒷 배경으로 보이는 검은 빛의 돌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이 싸우는 곳을 지나다니는 자기 부상 열차는 비브라늄 광물을 옮기는 열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 배경은 바로 트찰라가 놀란 듯한 얼굴을 하고 걸어가는 보랏빛이 넘실거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질리아라고 불리는 트찰라가 선조 블랙팬서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고편 속에서는 흑표범들만 앉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흑표범들이 선조들의 영혼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구역에서 선대 블랙팬서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블랙팬서의 칭호를 인정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코믹스에서는 블랙팬서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심장 모양의 허브를 섭취해서 신체를 더 강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는 흑표범의 신과 연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화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표현될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블랙팬서 수트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트찰라가 비행선에서 떨어지는 모습에서 수트의 표면에 흰색 선들이 있는 수트는 이미 11워에서 나왔었는데요. 전투 장면들을 보면 크게 이렇다 할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번에 새로 공개된 대부분이 검은색인 새로운 수트는 정말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뒤집히는 것을 고려할 때 충격파를 발사하거나 벽을 일시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의 신체 강화 혹은 발바닥 부분에 접착이 용이한 기능이 있다거나 하는 것을 추론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대되면서도 추후에 아이언맨 수트의 변신 장면에도 차용될 것 같은 수트의 착용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수트를 직접 개발한 와칸다의 과학자이자 블랙팬서의 이복 여동생인 슈리에 의해 제작된 수트인데요. 수트를 입는다는 표현보다는 수트가 몸의 주변에 형성된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이러한 착용 방식은 코믹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행기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와칸다의 침입자들에게 블랙팬서가 푸른 원형의 물체를 던지는데, 이것은 폭탄이 아닌 트찰라가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번 영화의 주요한 적이 될 킬몽거가 착용하고 있는 금빛의 블랙팬서 수트인데요. 이 수트 또한 착용 장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이것도 슈리가 만든 수트이거나 슈리가 트찰라의 수트를 개발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베낀 수트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금색 수트는 1998년 11월에 마블 나이츠 시리즈에서 트찰라가 착용했던 것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 번째는 와칸다라는 왕국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와 그로 인해 영화 내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비행선이 와칸다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무려 4개의 투명한 장막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CIA의 상급 요원인 에버렐로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와칸다에 대해 전혀 몰랐을 정도로 그 큰 왕국 전체를 숨겨주는 장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와칸다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일에 감춰져 있는 와칸다이기 때문에 에버렐로스가 트찰라에게 의구심이 가득 차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연출되었고, 더욱이 왕국 내외로 여러 갈등이 벌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추론할 수 있었던 건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와칸다 왕국에 대한 킬몽거의 분노와 함께 비브라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영화에서 악당들 중 한 명으로 출연하는 율리시스 클로는 비브라늄을 암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짓을 하다가 울트론에게 팔이 잘리기도 했고, 와칸다 왕국이 얼마나 발전된 곳인지를 아는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비브라늄을 암시장으로 끌고 온 이유는 전 세계에서 와칸다만이 추출이 가능한 광물이기도 하며, 동시에 지구에서 가장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트찰라는 이 비브라늄 덕분에 와칸다가 더 강해지고 전 세계의 시야를 피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비브라늄을 전 세계와 공유를 하게 되면 여러 무기들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려해서 최대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찰라의 선택은 바꿔 말하면 와칸다 이외에는 혹은 자신의 허락 없이는 비브라늄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율리시스 클로가 킬몽거를 비롯한 와칸다 내부의 분열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번째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짧은 장면들이었는데요. 먼저 킬몽거가 서 있는 이 불타는 공간은 바로 선대 블랙팬서들의 시신이 묻혀져 있는 네크로폴리스입니다. 또한 율리시스 클로가 블랙팬서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왼팔은 원작의 캐논을 그대로 본따오긴 했지만 고정된 캐논 형태가 아니라 손가락 사이가 멀어지면서 감춰져 있던 캐논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블랙팬서의 두 번째 예고편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점들이었습니다. 블랙팬서의 첫 번째 예고편에 대한 분석은 지금 오른쪽 상단을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토르 라그나로크의 망치 파괴 장면도 바뀐 것도 오른쪽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